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상장을 하는 기업,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한섬, 그리고 어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엠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이 물건을 구매했을 때 애니사인이라는 상표 보신 바 있을 텁니다. 이 애니사인이라는 이 상표를 만든 회사인데요. 공급망 관리의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공모청약 경쟁률을 250대 1을 기록한 회사입니다. 증거금은 7,180억 원을 모은 바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공급망 관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35% 늘어난 상황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600% 넘게 증가한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는 이 재무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는 인데 특히나 기존 출시 제품에다가 AI 기술을 덧대서 고도화한다라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특징적인 점은 솔루션 시장이 앞으로 7년 내에 10배 이상 커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가 추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한섬입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45% 이상의 성장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마진 온라인 채널의 고성장이 지속된 점이 이번 호실적의 이유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한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5만 4천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오늘 실적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안트로젠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당기 순이익이 28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당뇨병성 족부궤양의 3상 분석을 모두 완료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분석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품목 허가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된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입니다.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패시브 펀드가 종목이 교체가 되면서 이 SKI 테크놀로지로 자금 유입이 가장 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현재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분리막 시장에서 위치가 견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습식 분리막 생산 능력은 2위를 차지한 바 있고 또 티어1 습식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 나오고 있는데 오늘까지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